오늘 우리 대구 팔곡로 예배의 모습에 약간 색다른 모습에 상당히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와 모습이 다르네요. 어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두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생명이 사라지면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몸이 살아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몸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설명과 표현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몸, 더 확장된 몸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에 맞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가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일하시게 될 때 이제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남은 은사들로 나타나게 되고 사실 은사라는 개념이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가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행위들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행할 때 이제 그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활동이 이제 각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날 때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각각 하나 주님의 어떤 하나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어떤 이 다이아몬드 같이 많은 각 중에 하나의 부분밖에 표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은사는 그리고 저는 그렇지만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가 온전히 연합되어서 자신의 은사들을 그대로 드러낼 때 우리 주님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로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이 교회는 세상이 빛이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을 오늘날 듣게 되고 또 기독교의 많은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됐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놀라운 교회 부흥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더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성도들의 피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좋은 느낌하고 다릅니다. 사랑은 온전한 희생입니다. 결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피로를 채우는 겁니다.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렇죠?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연합과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는 그 내용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내용을 잠시 전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 몇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교제를 좀 남은 시간을 할까 합니다. 어제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현,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오늘은 개인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개인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갈까 합니다. 요한일서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문제를 다뤄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심각한 혼란에 왔습니다.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오늘은 다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미 많은 성경의 지식과 내용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강의나 이런 부분보다는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을 좀 교재로 갈까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논리들이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고 믿었지만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뭔가 더 추가된 지식과 더 많은 걸 깨달아야 될 것 같은 혼란이 왔습니다.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려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이 이 문제를 조치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요한일서의 서두부터 가면은 이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가진 자다 라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하는데요. 요한이 쓴 내용이죠. 근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3장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혹자는 생명의 서신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있던 생명이 아들에게 있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진정으로 믿고 그 받아들일 때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경험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닮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은 실제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정당화하는 영주주의 논리들이 쭉 전개되어 있었어요. 요한은 이 문제를 이제 쭉 드러내면서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밝히는 방식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않냐. 너희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새로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닮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반영된다. 그들을 봐라. 그들이 과연 거룩하게 사느냐? 그들이 과연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본질은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봐라. 그들은 놀라운 걸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들은 진정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짜다. 너희들이 진짜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그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고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력을 만들어준 서신서가 됐어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 생명의 본질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요한일서의 2장에 이렇게 보면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생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저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작용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시라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딱 구원받을 때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성교파를 다녔어요, 장로교회. 둘이 같은 교회.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저는 이제 이현우 형제님한테 복음을 들었거든요. 딱 들은 동안 딱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저는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제가 사귀던 여자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죠. 근데 딱 구원을 안 받은 걸 알겠는 거예요. 뭐 신기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못 하고 이현우님한테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혼자 성경을 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딱 보는데 형제님이 제 영적인 상태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혼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딱 보는 순간 복음이 촥 정말 열렸다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이걸 간증을 왠지 해야 될 것을 이게 구원인지도 몰라요, 저는. 왜냐면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아, 난 지금 죽어도 이제는 그냥 주님 품이나 가는구나 라는 100%의 확신이 왔어요. 이게 구원인지 뭔지 몰랐어요. 왜? 장로교에서는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버스를 탁 탔는데 사람들이요 어찌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안아주고 싶은 강한 욕구가 저한테 일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은 거 완전히 경찰서에 끌려가죠. 그래서 제가요 이 막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스럽고 막 안고 안아주고 싶고 막 아는 척하고 싶은 이 욕구를 꾹 눌러야만 했어요. 그리고 형제님께 간증을 쭉 했니? 형제님이 듣더니 어? 구원받았네? 그래서 아 구원받은 거구나 이게 그때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형제님이 구원 딱 받자마자 말씀 하나를 딱 펴주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 왜냐면 제가 그 여자친구를 맨날 데리고 이현웅님한테 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친구.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데요. 형제님이 해석을 안 해준 것 같아. 근데 알겠어. 제가 그 말씀 딱 읽고 밖에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 여자를 버리면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됩니까? 제 안에 사랑도 있거든요. 그가 너무 불쌍한 거야. 주님이 근데 저한테요 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할 때 혹시 오해가 생기실까 봐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데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성경을 볼 때나 또는 마음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 말고 주님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압니다.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압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요. 주님이 그냥 그 말씀을 너는 순종하면 돼.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공중전화가 있더라고요. 30몇 년 전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나올래? 그때는 뭐 최고가 중국집입니까?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간증했어요. 난 이게 구원받았다. 너는 보니까 구원 안 받았더라. 우린 여기서 헤어지자. 구원받았는데 말씀이 순종이 안 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같았어요. 그 말씀을 거절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그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헤어지자. 그 여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한 달 동안 잠을 자면서 공포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구원 안 받은 사실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희의 다시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확신이 됐고 1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순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런데 형제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기도해 볼게요. 또는 뭐 이유를 댄다? 그러면
그 형제자매님 지금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 딱 받았는데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랑이 돼. 두 번째 말씀을 딱 펴줬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의 집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 집에 넣으면은 포도집도 터지고 포도까지도 못 쓰게 된다라는 말씀을 딱 보여주는데요. 또 해석도 안 했는데 교회 밖으란 얘기인지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 구원받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구원받았는데 수요일날 갔어. 근데 진짜 다 구원받은 사람인 거야. 내가 구원간증하는데 다 알아들어.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요. 주간 중에 막 전도사님을 또 불러갖고 막 제가 간증하고 막 우리 청년들 제가 그때 이제 어쨌든 청년들 중에서 그래도 리더십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막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말을 다 알아들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청년 교회에서요. 사택에서 잠을 잘 만큼 교회 깊이 거했던 사람이에요. 화요일날 구원받고 수요일날 옮겼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요, 형님들이 다 하나님 같은 거야. 그 말씀, 그 형님들이 말하면 그냥 순종. 그리고 그 형제님들이 어찌나 형제자매님들이 나에게 사랑이 넘치는지.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요, 저희 가정이 오리지널 경상도 사나이예요. 진짜 잔정 없어. 사랑 표현 안 해. 저도 그렇게 그냥 배우고 자랐어요. 근데 야, 형제님들이 그렇게 사랑이 되어지는 죄의 욕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는데 특별히 청년 때니까 이 성적인 욕구가 저를 너무 괴롭게 했는데 딱 구원받았는데 저는 평생 그렇게 살줄 알고 막 춤을 췄죠. 왜냐하면 욕구가 사라졌어요. 죄가 싫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의 관계로 지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는 하나님 목적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말티아라는 언어에서 나왔죠. 관역을 벗어났다. 화살을 쏜 사람의 의도를 벗어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은 목적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평생 선한 삶을 살수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서 죽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는 범죄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귐, 인격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부부관계 같은 관계, 영생. 구원은 영생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생명이 와야만 했어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회복불능이에요. 고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왔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하나님의 그대로의 생명.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았구나라는 걸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즉사해서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거룩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아까도 간증드렸지만 그 말씀을 딱 보는데 깨달아졌고요. 밖에 나와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이거 어떡하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다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으면 다 그래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갔어. 내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믿어. 그래서 나 이제 천국 가. 누가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의 처음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자, 요한일서 말씀 뭐냐면, 요한일서 1장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본질을 닮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이 삶 가운데 반영되는데 그것이 영생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회복된 사귐 가운데 있으면 이 영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첫 번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능력이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든 자기를 후로 패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능력은요. 모든 걸 극복하고 나는 능력.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도 잠잠히 받아들였던 능력. 그 생명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걸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유지될 때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아,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야만 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마땅하니라.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 사랑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 있어. 그럼 난 다른 사람 성도를 위해서 죽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왔어요. 새로운 생명.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여러 차례 형제님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죄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경험을 배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경험이 되어지는 다음에 얼마 지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생애를 교회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를요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청년,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더해졌다라고 평가할 만큼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혼란스러움이 점점 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횟수와 일과 열정은 식지 않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안 이겨져요. 이게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왜 제가 안 이겨지지? 그리고 더 힘들게 한 문제는 제가 결혼해서 이제 신혼 1년, 2년, 3년 살아가면서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모습을 아내가 갖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머리로 다 알겠어요. 근데 안 돼요.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자꾸 뭐라고 하고 그거 고쳐야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안 이겨져. 사랑이 안 돼. 저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원래 그런 거겠지. 근데 이 갈증이 점점 심화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사는 거라면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올 만큼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연수가 한 해, 두 해, 5년, 6년, 7년 가면서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도 못하겠어, 성도들.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 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 그때와 같은 그런 명쾌한 것들을 잘 이렇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걸 거야. 그래, 어우, 마음에. 그리고 생각은, 아,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거야. 라는 얘기는 수십 번 얘기했지만, 그래, 이거는 주님이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말씀인지, 이 성경인데 깨달았는데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상당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점점 저는, 이제 한계에 다르기 시작했고 고통을 겪는 중에 저에게 사건이 벌어졌죠. 둘째 아이가 8개월 될 때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냥 까무러쳐서 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아이를 들고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막 간호사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초를 다투는 시간이라는 걸 딱 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막 덜컥 내려앉으면서 너무 두려움과 막 떨림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면 저는 더 일하고 더 주님에서 살고 그러면 이 죄가 극복되고 해결이 될까 해서 했지만 저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건가. 근데 그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어요. 병원에 옮기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아내하고 둘이 덜렁 밖에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느낌으로 얘가 순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낌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의사의 상황. 표정, 행동, 정말 두렵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막 뒤지다가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옥상 나가는 길에 옥탑방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기도가 땡땡한 거예요. 기도가 요만큼도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막 이게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땡해지는 거예요. 되게 이상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 한번 무릎을 딱 꿇고 배에서 힘을 끌어올려서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냉랭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당황스러워서 앉아서 주님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거는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죠.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영생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딱 조명해 줬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죄가 확 깨달아지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이에요. 이런 죄가 딱 깨달아지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큰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으면서 제가 거기서 그야말로 그냥 몸으로도 팍 엎드려지면서 내가 한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게요, 그냥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그리고 엎드린 상태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 난 이제 끝났구나. 주님도 날 버렸고, 내 인생도 이제 끝났구나. 이 아이가 여기서 죽는다면 나는 정말 비참한 꼴이 된다. 교회 성도들도, 야, 저 형제 신앙생활 잘하고 에이스야 했던데 결과는 이거였고. 가족들과 친구들도 너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내가 당당하게 그래도 믿어야 돼 했는데 결과가 이걸로 끝날 생각하니까 차라리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걔가 거기서 앉아서 그냥 왕왕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을까? 내가 계속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다시 기회를 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하고 다르신 분이니까 혹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백을 제가 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앉아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에서,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제 울음의 컬러가 바뀌었어요. 울음은 똑같이 엉엉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울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그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음받았어요. 첫사랑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요, 이 오늘 주일날 예배드렸던 것처럼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보고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먼저 감사 기도를 막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그리고 이제 예배 찬양 떠오르는 거를 막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밖에서 저를 봤으면 드디어 저 사람은 미쳤다, 자식이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봤을 거예요. 저는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한 20분, 30분을 찬양했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이를 데려갈 건데 그래도 네가 날 찬양하겠느냐? 그런데요, 전혀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 아이뿐만 아니라 큰아이, 우리 아내까지 다 데려갈지라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또다시 찬양을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 둘째는 주님이 데려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찬양이 이제 충분히 되고 끝난 순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내가 정말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 있었어요. 저는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온몸이 철철 맞고 피가 흐르면서 주님을 찬미했던 그 빌립이, 바울과 신라, 참, 바울과 신라가 떠오르면서, 아, 그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한 거구나. 나는 그가 대단한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영생이 다시 나를 장악하게 되면 자식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차라리 내가 바울처럼 매를 맞는 게 낫지.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바울보다 더 낫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바울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계셨어요. 죽는 아이를 데려가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근데 내 마음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다 찬양이 끝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참, 내가 이대로 내려가면 지금까지 성령께서 내 삶을 조명한 것처럼 또 살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를 지금 이 순간 죽여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이제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네 양심을 통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걸 네가 순종해야 된다. 아, 그렇게 말한다, 말할 거다. 그걸 네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주님이 지금 제가 하는 삶 중에서 원하시는 거나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 왜 신호등을 그렇게 어기고 다니느냐? 그때는 저 차 없었어요. 인도 신호등 어겼어요, 제가. 절로 돌아가서 신호등 가려면, 여기서, 왜냐면 우리 동네에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차가 가끔 지는 데라서 그냥 휘떡 넘어가도 돼요. 근데 주님이 그걸 딱 떠오르면서, 왜 그거를 어기느냐? 난 그거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그때 내 감정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 마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그냥 죽어도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졌어요. 그럼 주님이 뭘 하라 그래도 다 할 건데, 기껏 신호등 어기는 거 얘기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게 다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주님과 정말 마주 앉아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듯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거 지키면 그 다음 거 얘기해 줄게. 이게 신앙의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한 거 순종 안 하면서 그 다음 거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럴 일은 없다. 저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신호등 지켰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요구하신 그 신호등만 지키는데 주님과 하고 나하고 관계는 너무나 완벽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모든 삶을 다 살았을까요? 아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정지하지 않았고 저를 완전하게 받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 방식이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놓친다면 차라리 죽자.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잃어버리려면 차라리 놔두지 말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제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 주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딱 하면 주님은 탁 마음이 제 표현으로 삐지세요. 주님과 관계가 탁 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어떤 걸 말씀했는데 불순종하면 주님을 금방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도 하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도 안 져야 되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규정한 배운 대로.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저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이 말씀하는 걸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처음 구원받을 때의 증상,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아내가 사랑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이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저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있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 말씀. 이 요한일서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본질이 저에게 자연스러워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되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 안 할 수 없어요. 이걸 순종 안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놓쳐야만 했어요. 잃어버려야만 했어요. 그거는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제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를 잘못 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삐졌어요. 그래갖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네. 그래서 내가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내가 정말 화났다라는 걸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너에게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걸고 너를 바람처럼 여길 거야. 우리 아내가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우리 아내는 관계가 안 좋으면 대화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제가 대화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있으면서 밥 다 먹고 왔다 갔다 할 거 다 하는데 벌써 자매님이 기염을 토하잖아요. 너무 싫죠. 제가 그거를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하루를 그렇게 보냈는데요. 저녁이 됐는데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 하루가. 그리고 아내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내는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고 나는 오늘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왔어요. 네가 아내를 에게 용서를 빌어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는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낼 거야. 정말 미치겠더라고.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지내시겠대. 근데 거기서 순종 못해요. 그냥 잤어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글자야. 아무것도 와닿지 않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도저히 읽다가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어서 성경을 딱 덮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아, 잘못은 저 사람인데 내가 용서 빌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루. 근데 제가 용서를 빌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의 용서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게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네 아내를 같이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바람처럼 없는 것처럼 여긴 것처럼 네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너와 사귀고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바람처럼 여겼느냐라는 걸딱 생각나게 하는데 또한번 회개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가가 나하고 너무나 맞지 않고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도 그가 사랑을 할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다면 그때 이제 저는 알게 된 사실이 보통은 그전에는, 그러면 주님 제가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러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저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졌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본성, 이 사랑이 반영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 즉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사랑이 되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저에게 학생부로 가라! 라는 오더가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역이가. 항상 내가 알아서 했지만 처음으로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전교회, 그 당시 300명 정도 되는 전교회에서 제일 나하고 안 맞는 3명을 저한테 딱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그를 너보다 더 낮게 존경해라. 이야, 육신은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시켜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 하나됨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영생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막 맺으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친한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관계 맺어요. 내가 가장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받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친한 사람과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왜? 그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원래 하나 됐고 인간적인 하나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전혀 다른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의 본질과 맞는 하나됨. 철저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랑. 왜?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형제자매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으로 안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못 받는 거예요.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너희들에게 반영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거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편하게 거하실 거고, 그리고 활동하실 거다. 그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한 구원의 역사였고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영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귐이 실제적으로 재현됐어요.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어줬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재현해보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서신서의 골로새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의 사랑은요, 각 처에 소문이 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인지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안 돼. 왜 그렇게 말했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어. 이건 생명력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는 내 제자다. 그는 구원받은 형제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자입니까? 그 증거는 말이 아닙니다.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본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딱 오면요, 확 긴장이 들고, 이게 뭐지? 이거 사람들 뭐야? 라든지, 아니면 야, 나 여기 있고 싶어, 여기 함께 하고 싶어, 라든지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 반응도 없어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각자의 개인의 삶, 그리고 그것이 형제들과 연합을 통해서 생명력이 발휘되는, 서로서로 피차 순종하고 서로서로 실제로 그의 피로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 소그룹이 모이고 부서가 모일 때마다 진정한 죄가 토설되어지고 그 죄를 성도들 앞에 자백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인도원에서 청년들하고 있을 때요, 제 죄를 다 자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청년들도 막 죄를 자백하니까 주님. 그리고 죄를 버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2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됩니다. 2시에 이거를 하고 제가 끝낼게요.